한 가지 100% 확실한 건 망둥이는 무지무지하게 잡힐 거라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쯔리쯔리의 쯔리박입니다. 저는 지금 잠진도라는 섬에 나와 있는데요. 저도 이곳은 처음 와보는 포인트인데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봐도 유튜브를 검색해봐도 잠진도 낚시에 대한 설명은 자세하게 나와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땡볕임에도 불구하고 잠진도 낚시는 어떠한가 보여드리기 위해 솔선수범해서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박수 치지 마세요. 네, 박수 받으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네, 이곳이 밑걸림이 있는지 없는지 뭐가 잡히는지 전혀 사전 지식이 없지만 한 가지 100% 확실한 건 망둥이는 무지무지하게 잡힐 거라는 것이죠. 네, 지금 낚시객들이 많이 와 있는데 저도 저 중간에 자리를 잡고 얼른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30포짜리 묶음추에다가 기성 묶음추에다가 지렁이 친구들을 달아서 던져놨습니다. 지금 이곳에 낚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미친놈처럼 떠들면서 낚시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조용조용히 낚시할 테니 여러분들 많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걷어보도록 할게요. 망댕이 같은데. 아이씨. 에휴, 그럼 그렇지. 네, 역시나 망댕이가 올라왔네요. 네, 놔주도록 할게요. 으쌰. 망댕이 밭이네요, 망댕이 밭. 네, 요놈도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오, 깨끗네요. 어, 사이즈 조금 괜찮은 매운탕거리 망댕이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에이, 젠장할. 야! 네, 여러분, 여기서 낚시 계속 해봤자 망둥이밖에 안 잡힐 것 같아요. 젠장할. 아유. 네, 놔주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오늘 잠진도 선착장에서 낚시를 해봤는데요. 오늘 선착장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입 다물고 낚시하느라고 입이 근질거려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낚시를 해본 결과 밑걸림은 전혀 없고요. 네, 예상한 대로 망둥이 밭이네요. 네,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